아니 그나저나 연애가 왜 그 모양이야? 연애가 왜 그 모양이야? 아니 어떤 인사의 말도 없어. 본론부터 말해. 본론부터. 예 그래. 이거 술을 먹으면서 들어야 될 얘기 같지 않니? 이렇게. 저는 술을 잘 안 먹지. 전 못해가지고. 술을 너 아예 안 먹어? 회식 자리 있으면 그때 이제 한 잔 기분만 내지? 네. 그럼 그 소개팅 분들하고는 술을 마시질 않았구나. 그렇죠. 아 원인을 여기서 찾는구나. 술을 마셔야지. 아, 그럼. 아니 이건 교장 선생님이랑 똑같은 말씀 하시네요. 아니, 자기가 먹고 나온 거니까. 오늘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자. 뭐 복분자가 있고 복분자 어때? 복분자 먹자. 복분자 좋다. 저희 복분자 하나만 주세요. 남녀 사이에는 살짝 이게 한 잔 들어갔을 때 뭔가가 더 진도가 나갈 수 있어. 아니, 그렇지. 자기 주량에 맞게. 그렇게 한 잔 먹는 거죠. 아 맛있겠다. 아 저 그거 아 저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었는데. 로제 떡볶이. 이거 무기 장르가 다양하네. 어우 맛있겠다. 잔칫날이에요 여기? 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 좀 먹어봐. 먹자. 예. 저녁이 처음이에요. 와. 아 배고파. 되게 맛있어 보인다. 우와. 아. 상담 안 해주시는데요? 여기 우리 저쪽 연습실 있었잖아 연지원 연습실. 너 그때 거기서 연습 같이 했었나? 저 42번가도 거기서 했었나? 캐츠도 연지원에서 했어. 맞아요. 너 뭐 했어 캐츠? 럼떡터고 했어? 럼떡터고 바람둥이 그러니까 했어. 제가 이미지는 제 바람둥이. 근데 얘 바람둥이 기질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고생했어. 지금 그게 문제가 그래, 아니여. 근데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자꾸 차이는 거야? 아니 그게 뭐 제 뜻으로 되는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차였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제 랩터가 잘 안 되고 뭐 그런 거죠. 너는 안 차였다 하지만 저쪽에서 거절을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겠죠. 해명해 봐. 나 너무 속상해. 아, 맞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궁금한데. 저 정도 됐으면 찼으면 찼다고 얘기하지. 차인 거죠. 아 진짜 저번에 느낌 너무 좋았는데. 왜 안 되지? 잘 안 된 건 잘 안 된 건 사실인데. 내가 얼핏 봤는데 다 어울리더라고. 희한하게 다. 예.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어울리고 저쪽으로 네네. 가면 저. 아, 또 나갔어. 맨맹이냐 맨맹이야. 맨맹이었죠. 그 모니터를 하면서. 네. 우리 노기가 왜 연결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단점이 없나? 주파수를 플러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또 빛이 나긴 하더라고요. 들어오시는데 그냥 역시나 참나. 아니 비슷해. 하나 둘 셋. 어머 뭐 하는 거야? 조금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나? 아 저는 근데 나름의 어떤 또 신랑 진심이었어요. 본인 다 진심으로 또 배운 것도 좀 잘 활용하려고 활용하긴 건 있죠.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말로만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맞춰주는 느낌으로 가면 그래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면. 아니 사실 저 그 어느 정도는 또 교육 받은 것도 있어요. 그렇겠지. 그 수업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다른 커플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보고. 또 뭐 여기저기 선배님들한테 듣는 조언들도 좋아. 있고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신랑 수업이 잘못했네. 저는 제가 드린 말씀 아니에요. 네. 거기서 무슨 뭐 나이스 멘트 뭐 이런 거 하더라. 나이스 멘트. 많이 봤네 방송. 많이 봤네. 그래 너무 멘트가 너무 구구절절. 근데 그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만에 너만의 색깔을 담아서 진짜 진실된 마음. 진실. 그렇지. 그리고 너무너무 관심만 있어 이렇게 네. 계속 주기만 해도 안 돼. 맞아. 그러니까 주고 맞아. 또 받고 이런 게 살짝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여자들 질려서 도망간다? 너무 주면? 그랬나? 실제로? 아, 그럴 수 있어. 야 이거
아예 틀린 말은 아니죠, 저. 어. 이런 학생 저희 허락도 안 맞고 과외를 받아서요, 과외를. 네, 과외도 저한테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 수업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거지. 그걸 못 믿었어. 한 방이 없어, 노기가 한 방이 없어. 언니 플러팅만 계속하다 끝난다니까요. 글쎄 말이야. 아니,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안 들어. 연기할 때도 왜 너무 나이스 가이. 항상 스마일만 하는 건 매력이 없잖아. 매력이 네, 그렇죠,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분위기로 여자를 좀 압도할 때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카리스마, 어? 상남자. 그래, 그 말이야, 네. 진짜. 너 말수가 많니? 네? 말은 많은데 내용이 없지. 진짜 다정한 건 최고인 것 같아. 말 많은 거 아니에요. 조곤조곤 잘 챙겨주고. 한 방이 없어. 어쨌든 처음 만난 거잖아요. 처음 만난 거에 어색하지 않으려고 말을 노력해서 말을 계속하지. 그 공을 노력해서 말을 계속하지. 너무 웃겨. 그러니까 너무 노력을 한 거죠. 나가 뜨는 게 싫어서 계속 얘기했니? 어쨌든 그 뭐 질문을 던지든 그거 너무 별로야. 너무 별로야. 아 진짜? 말 너무 많이 하는 거 너무 별로야. 아니 그럼 그 공백을 어떻게 공백 아니 차라리 질문을 해서 그 여자가 말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지. 그럼 네가 많이 들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들어라. 근데 네가 일방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건 정말 매력없어. 일방적이진 않았는데 너무 별로야. 계속 별로라고. 아, 재밌네. 여기 딱해졌어. 더 강력한 심진아 이수지 씨 만난 것 같은데? 더 강력한 업그레이드 버전. 완성본. 여기 딱해졌어. 다 만나봐. 우리가 했는 얘기가 다 만나봐. 뭐 좀 있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자. 일단 말수를 좀 줄이자. 네. 여자가 더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유도. 그 유도를 하려면. 유도를 해야지. 질문만 던져야지. 너의 얘기를 장황하게 풀 이유가 알겠습니다. 없어.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던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 신랑 수업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 근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너랑 궁합이라고 그러지. 아. 그렇지. 성격 궁합도 맞고. 인생 궁합도 맞는 이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한 건 이 사람이 나랑 성격이라든가 그런 삶에 대한 궁합이 잘 맞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만나봐야 알지.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만나봐야 알아? 만나봐야 아는데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얘도 그렇고 나도 이렇게 화하고 흥이 많은 스타일인 거야. 불이. 네. 불이 붙잖아 우리 배우들은. 그래서 나는 사주도 네.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고. 사주요? 사주 궁합을 좀 봐야 돼. 저, 아, 예. 네. 예를 들어서 난 사주가 잘 맞았어. 그러니까 나 한번 실패를 했었잖아 결혼을. 그게 나왔어요? 이제 실패를 하고 두 번째 결혼은 난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 한번 다시 가게 되면 정말 잘 살고 싶었어. 그렇지, 다. 왜냐면 아이도 쌍둥이도 있었고 해서 이제 보러 갔어. 나한테는 어떤 성향의 남자가 맞을지. 나보다 한 7, 8살 이상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고. 한국 몇 살이에요? 나보다 7살 반이 맞지? 거기다가 국적이 외국인 사람이 너무 잘 맞는데. 우리 남편이 외국 국적자잖아. 그러니까 잘 맞는 것 같아.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만난 건 아닌데 우연히 이렇게 만났는데 아 결혼에 까지 가기까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래서 사주가 좀 중요하구나 싶었어. 결혼을 하고 싶은 거지? 저요? 어. 아, 그럼요. 저는 그 결혼하겠다는 마음은 20대부터 있었어요. 진짜? 진짜? 너 솔직히 말해. 그럼 놀 만큼 놀았지? 저요? 아니 언니 나이는 그래 반대로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 해봤지 설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 두 분 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설마 한 번은 아니겠지 첫 번째는 사실 근데 논 것도 얼마 없어 그러니까 논 건 아니고 그래도 교제를 좀 교제는 길게 했어요 진짜로? 길게 연애했어? 네. 길게 그러니까 한 만나면 막 굉장히 오래 올해 몇 년? 네. 5년 이상? 그렇게 했죠.
아이구야. 지루하다. 지루하대. 지루하대. 그렇게 오래 하면은 결혼 못 하더라고. 맞아. 나처럼 짧게 맞아. 하고. 이제는 근데 네. 데이트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마주보고 보통 남녀가 이렇게 네네네. 하잖니. 적어도 스퀘어로 된 데를 앉아. 아~ 기억으로 앉는 거야. 기억으로. 그럼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호하는 척 하면서 아, 네. 그런 것도 아주 적당하고 아하.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도 끈끈해. 이렇게 하면 너무 지글지글하잖아. 그렇죠, 특히 그렇죠, 너는 그렇죠. 또 약간 글리지하게 생긴 글리지하게 생긴 튀김 같은? 그래 그런 거 좀 있어. 이렇게 정면으로는 사실 담백하게 보기가 어려워. 맞아요 맞아요. 정면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 네. 너무 느끼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다정할 수 있고 네. 더 친밀해지는 게 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얘기했어. 그것도 이용해봐. 야, 오래된 누나들이랑 그냥 정말... 세게 얘기하시네. 네. 아니, 저거 중요한 게 이제 심리학에도 나오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사람이 정면보다는 사선이 좀 측면이 잘생겼거든요. 맞아요. 예쁘고.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필하기 되게 좋아요. 아, 이건 좋은데. 첫 만남으로 갔는데 첫 만남에서 혹시 이렇게 스퀘어로 앉았어? 나는 그걸 일찍이 알아가지고 항상 스퀘어로 앉아. 진짜? 근데 아, 진짜 김원효 씨도 데이트할 때 항상 옆에 앉았어요. 오,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매너남. 감사합니다.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그 홍석천 형님께서. 네. 뭐야? 갑자기 뭐, 왜? 뭐 매력 어필? 여성분이 치마를 입으면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편하게 오~ 편하게 감사합니다. 가시라고 이런 걸 꼭 하라고 했는데 네. 야 대박이다. 와 진짜 잘했다. 좋은 거 알려주셨네요. 홍석천 선배님.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어머! 알통 봐, 알통! 좋았다, 잘 벗었다! 이거밖에 못 그랬네. 아. 덕양구에 산 지 뭐 5년 됐다고 하셨어요?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2년? 네. 그러면 그 향동지구 쪽에는 뭐 좀 맛집 같은 거 좀 맛집 알죠? 맛집 그래요? 진짜 많아요. 거기 이자카야도 진짜 괜찮은 데가 있어요. 이자카야? 네. 술을 잘 하세요? 술 맛은 아는데 안 하는 편이에요. 여기 궁금했어. 아쉬움의 응이야. 마신다 마신다. 목의 쥐약인 게 술이거든요. 아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목은 계속 그 노래를 해서 스크래치가 나고 그럼 염증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데 그 회복을 방해하는 게 술이기 때문에 일절만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뭐가 돼? 술 먹으면 약간 나쁜 사람 느낌으로 가수한테 이렇게 어필하면 약간 민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고. 나도 그랬지. 내가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매일 술 먹는 나는. 아이고 그럼. 먼저 물어봐야죠. 그래 드세요라고 해야지. 네 아니 내 모양이 혜연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술을. 입 모양이 지금 약간 서운한 표정이야. 입 모양이 그거를 못 읽었어요. 아니 마주보고 있었으면 알았을 텐데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으면 은근히 모르게 된다니까. 모르더라고요. 뭐 안 마신 것도 있고 또 그게 자연스럽게 또 지켜지더라고요. 네. 아, 입모양이 되게 슬퍼졌어 갑자기. 슬퍼졌어. 얼굴이 우울해졌어.